꿈은 오야? 물 마시고 하세요. 뭐래? 자, 나가도 돼. 나가서 이제 오지 마. 조용해. 자, 본문 오늘, 그 본문 4에서 우리 그. 네. 본문 4에서 그 나사가 계속해서 성공한 얘기까지 나오고 끝났지. 그럼 본문 5에서는 당연히 무슨 얘기 나오겠어? 그러다가 어러건스 하고 캐플리스 해가지고 실패한 얘기로 이어지겠죠. 너라가 한번 백점이다. 오늘 한 세 자리 나겠다. 자 봅시다. 너네들이가 자 보세요. during the following years, 그 다음 몇 년 동안에요. 그 나사가 성공적으로 보낼 때 다섯 개의 또 다른 로켓들을 그 달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또 성공인 거죠. 계속해서 지금 성공을 했어요.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 during 체크할 거예요. 뭐뭐는 동안에란 뜻이죠.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뭐예요? while 쓰면 안 되겠지. 왜? during은 전치사나 뒤에 명사 나올 건데요.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랑 같이 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the following years, 다음 몇 년 동안에 그냥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기를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지금 명사구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during이랑 같이 쓴 거고요. 이 자리에 for도 아니야. for도 똑같이 전치사면서 동안이지. 근데 for 다음에 못 쓰기로 했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기간이 올 때는 for 3 years, for 7 day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음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땐 지금 during이랑 같이 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체크할 거야? other이요. 자, other이 쓰니까 나 뭐 확인해야 되지? 뒤에 복수명사랑 같이 온 거 확인하셔야겠죠.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올 거예요 라고 정해져 있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 못 쓰면 안 돼? 말고 another 쓰면 안 되겠죠. 너네한테 로켓 쓸 거야, 로켓 치 쓸 거야를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another은 안 된다.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 와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another 자리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심지어 그 산소 탱크가 아폴로 13호에서는 산소 탱크가 exploded 폭발했어요. on its way to 무슨 뜻이야? 몸으로 가는 도중에, 이거죠. 달로 가는 도중에 1970년대에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실패지. 근데 그랬을 때조차도 그 전체 선원들이 was rescued, 구조가 전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인 거죠. And 그 다음에 they were able to return, 그들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 즉 계속해서 성공했어요. 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익스플로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하다란 동사로 일형식의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어 같은 거 필요 없고 따라서 수동태 같은 걸로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능동태로 쓰였다라는 거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의 전체 선언이라 그랬어. 여기서 it가 의미하는 거는 아폴로 13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it라고 받은 거고요. crew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해요. 둘 다로 쓰이는 명사야. 그래서 약간 이 선원 집단을 얘기할 때는 단수 취급할 거고요. 선원들, 개개인의 초점을 맞출 때는 복수 취급할 거예요. 여긴 지금 뒤에 뭐 썼어? was 썼죠. 그치? 그러면은 그냥 그 집단 전체가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전체가 살아남았어요 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entire랑 같이 써서 아 지금 여기서는 의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 취급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rescued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죠. 얘 지금 선원들이 구조가 된 거기 때문에 BBB 수동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day는 누구야? 이 day? 선원들인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는 crew was였으니까 단순데 왜 day로 봤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각자 집에 갔을 거 아니야. 걔네들 전부 다 집에 갔어. 라 그래서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해서 day가 받아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me을 썼는데요. home은 명사도 있지만 집이라는
부사로 집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 뭐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야? True home이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돌아갔어. 뭐라 그래? Return to America라 그래요. True 명사를 붙이는데 home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그냥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인 거고요. 안전하게 돌아갔대. Safely는 retur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들어갔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도 성공했고요, 저것도 성공했어요, 실패한 적 없어요 에 대한 얘기였잖아. 따라서 이 계속적인 일련의 성공들은요 만들었어. 이 나사의 의사 결정하는 사람을 to self-assured, self-assured 무슨 뜻이었어? 그치, 너무 확신에 찬, 자기 확신에 찬 이거였죠. 너무 자신에 차게 만들었고요.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실패는 내 인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모르겠어, 어러건스하게 만든 거, 그치?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This continued series of success라는 게 지금까지 아폴로 8호 가야, 아폴로 11호 가야, 아폴로 13호 가야 등등등이죠. 앞에 있는 성공들 전부 다 받아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장 3위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ntinue 하면은 무엇무엇을 계속하다 라는 뜻이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일련의 성공들이 계속되는 거지, 성공 입장에서는. 따라서 ed 형태로 쓴 거라서 이 자리에 continuing 아니었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make 5형식으로 쓰였어. 목적어 누구야? decision makers요. 그럼 목적격 부어 있어야겠지. 어디가 목적격 부어예요? self-assured 와 unable이요. 즉 end로 지금 목적격 부어가 두 개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나한테 뭐 물어볼 수 있지? 뭐 unable이나 self-assured 같은 경우는 단어도 중요하긴 하거든? 분홍색으로 체크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병렬 구조로 두 개 이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목적격 부어래. 근데 목적격 부어 자리에 뭐가 왔어? 형용사가 왔어요. 그럼 나한테 뭐 물어볼 거야? 부사 쓸 거야 안 쓸 거야? 를 물어보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흐름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1986년에 나사는 또 계획을 했어요. 그것에 두 번째 그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 호를 그 궤도로 보내는 것을 계획을 했었어요.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To send 체크할 거야. plan 다음엔 to 부정사만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sending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치는 누구야? 그렇지. 여기서는 나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 호요라 그래서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계획했는데 right before the launch니까 발사하기 직전이겠지. right before이니까. 자, 직전에요.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표현했어. 그러니까 우려를 나타냈어요. 뭐에 대해서 우려했냐면 기계적인 오작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래서 권고했대. 대처라고 하라고 권고했어요. 그 발사가 연기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 일단은 본동선 expressed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가 나와 있어가지고 advised랑 본동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expressed, advised 두 개 같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 자, that부터 first fund까지 묶을 거야. 이때 that은 뭐야? that절이에요? that 관계 대명사예요? 당연히 that절, that 접속사로 쓰여져 있는 거지.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에 발사가 연기돼야 돼. 더 필요한 거 없잖아. 그치?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당연히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생략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be past fund죠. 대절이면은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하대. 근데 지금 be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지.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밖에 없어. should 생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누구 때문에?
어드바이즈 때문에요. 자, 우리가 주장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그래서 우리 suggest, insist 이런 애들로 연습했었잖아, 그치? 이런 애들 나와 있으면은 대절 뒤에 해석상 자연스럽게 그거 하라고 제안했어, 그거 하자고 주장했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should를 쓸 거고요. 없어도 자연스럽게 해야 해 라는 해석이 되다 보니까 생략도 할 수 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건데, 문제는 나한테 뭐 물어볼까? 뭐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까? was요. was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거든. 왜? 본동사가 advised, 시제가 과거죠. 이렇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도 과거 관련된 것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시제 맞춰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주어가 런칭이래.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그래서 워즈 쓴 거 너무 잘 썼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워즈 주고 맞게 틀리게 밑줄 그어놔. 아, 그러면은 잘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advised 때문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던 거고요. 반드시 be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연기하라고 지금 뭔가 우려를 표했는데, 그러나 말 안 들었겠지. 그래서 however로 역접돼 있고요. 연결사 쓰였으니까 문장 3위 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이 나사의 관리자들은 need and take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심각하게. 애는 그러고 그냥 챌린저를 as planned 계획된 대로 발사하고 말았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and 나와있지? 를 기준으로 누구랑 연결돼? 런치드랑 디드랑 연결되는 거죠. 그쵸? 누구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테이크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 자료에 런치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런치를 써서 테이크랑 연결시키는 순간 발사하지 않았어요란 부정어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발사해버렸어. 긍정문으로 해석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 seriously 부사 쓴 이유는 얘가 지금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에 대한 수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s planned 라고 썼거든. as는 뭐 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전치사였으면 뒤에 명사 형태가 왔겠지. 근데 planned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전치사로 쓰인 건 무조건 아니야. 그럼 얘는 접속사로 쓰였겠죠. 자,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동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생략됐으니까요. 계획된 대로 그냥 발사했어. 주어가 뭐가 생략이 됐을까? it was가 생략된 형태예요. it이 뭔데? 아니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주선이요. 나사가 계획한 대로 발사했어요가 아니라 그 우주선이 계획된 대로, 지금 planned를 썼잖아요. 계획은 나사가 하는 거였어. 그럼 만약에 나사를 얘기했으면 planning ing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planned pp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챌린저호가 계획된 대로 그냥 발사됐어요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 지금 챌린저호를 지칭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lanned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랬었지? 이 자리에 이리 쓸 거야, 아닌지 쓸 거야,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너네 그 pp 형태 고치는 거 planned 할 때 n 하나 더 쓰고 해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챌린저는 그러다 보니까, 챌린저는 break apart 산산조각 나다 이런 뜻이었죠. 73초 이후에 산산조각 났대. 그것이 발사된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은 resulting 결과를 초래했어.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 7명의 선원 구성원들 전부의 죽음을 초래했어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한번 끊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발사된 이후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것이 뭔데? 챌린저호요. 그리고 우주선 입장에선 지가 발사한 게 아니라 발사된 거니까 마찬가지 수용태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위치죠. 자, 이거 관계 대명사야. 근데 앞에 콤마 찍어져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뭐랑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 뭘로 바꿔요? And is로 바꿀 거예요. 그럼 그 is이 나타내는 건 뭐지? 여기서 is 의미하는 거? 그렇지. 앞문장이어야 돼요. 그치? 챌린저 호역가 아니라요. 이 is은 앞문장이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의미상 아는 거지 뭐. 뒤에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어. 뭐가? 챌린저 호가 죽음을 초래한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난 거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앞문장을 닫아주는 거다. 이렇게 보셨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resort in 단어 체크 하시고요. 뭐 쓰면 안 돼? resort from 쓰면 안 되죠. resort in이랑 resort from이랑은 정반대지. resort in은 무엇 무엇을 초래하다 구요. resort from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초래되다 의 뜻이죠. 원인과 결과의 위치가 바뀌어요. resort in에서는 원인이 어디 있어? 앞에요. 여기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죠.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초래되다기 때문에 앞에가 결과가 올 거고 뒤에가 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에 일곱 명의 그 선원 멤버들의 죽음을 초래했어요. 당연히 이 it가 의미하는 것도 챌린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자, 지금까지 얘기해준 거 딱 종합해주는 거지, 이제. 제일 마지막 본문에서요. 에디슨 얘기, 모리슨 얘기, 베라 왕 얘기까지 했어. 이 모든 사람들은 서퍼드 겪었어요.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they never gave up 중요한 거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제 공통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서퍼드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냥 무엇무엇을 겪다란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big failure 이라 그래서 목적어 가지고 나오는 타동사예요. 겪다니까 겪다, 경험하다 이 뜻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experience랑 무슨 차이가 있어? suffer는 항상 어떤 단어랑 같이 써요? 부정적인 단어요. 그치?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송혜준 경험했어요 라고 할 때는 서퍼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거 지금처럼 실패를요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 많이 쓰는 게 서퍼 from 있죠. 얘 무슨 뜻이야? 고통을 겪다. 애초에 고통이란 단어랑 같이 쓰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게이브업 단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들은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실패로부터 배웠고요. And 그 다음에 왼쪽 계속 갔어요. To experience 경험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경험했어. 훨씬 더 큰 승리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learn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무엇무엇을 배우다라고 해서 타동사로 알고 있지만 얘 그냥 학습하다라는 의미로 자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 필요 없어?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맞게 틀리게 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돼야 되는데 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왜? 여기서의 데이는 지금 앞에 있는 얘네들인 거잖아. 사람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동사로 쓴 거 잘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d로 같이 연결해서 went랑 병렬구조 이루고 있는 거 동사 1, 동사 2 체크하세요. 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even greater 이것도 지금 비교급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슈드뷰 봐야 돼. 즉,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패를 not A로서가 아니라 but B로 써봐야 돼 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뷰를 줬어. 그러면은 뷰 A as B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를 B로 써보다 인데 not A but B가 같이 연결됐죠. 그래서 또 얘는 A로서가 아니라 B로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not A but B도 but이라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병렬구조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as 명사 썼고요. 뒤에도 똑같이 as 명사를 썼죠. 근데 우리 뒤에 만약에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생략할 수도 있어 라 그랬잖아. 전치사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생략하고 unindispensable 이렇게만 들어갈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s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성공의 반대로 써볼 게 아니라 이거죠.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야. 이게 아니라 뭐로 써봐야 되는 거야? indispensable 이라고 하면은 필수적인 이란 뜻이었죠? 필수적인 단계로 봐야 된대요.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에서의 필수적인 단계야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당근 중요한 포인트니까 빈칸 문제 물어보기 좋겠네요. So indispensable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였으니까 to 부정사가 pass 꾸며주는 거고요. 리치 나왔어. 나한테 뭐 물어볼 수 있어? 리치 가지고. 그렇지. 투 쓸까? 에스 쓸까? 물어볼 수 있죠. 둘 중에 뭐 써야 돼요? 둘 다 안 돼요. 그쵸? 왜 안 돼? 리치는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들어가야 돼. 근데 왜 물어봐? 타동사인데. 어디 어디에 이르다.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낚이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헷갈릴 것 같으니까. 숨을 좀 서서 들어. 자, after all, 결국에 유일한 방법은요.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is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래. 라고 JK 롤링이 얘기했어요. 가 아니, 여기서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자, after all 단어 체크하시고요. 연결사요. 연결사 있으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죠. 자,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찬가지 to avoid가 지금 way를 꾸며줬고요. avoid 단어 체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시고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where요. 그치?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고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돌려서. 자, to do 체크하시고 본동사가 is. 이 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이 to do 자리 뭐야? 무슨 자리야? 주격 보어 자리죠. 그리고 해석할 때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 라고 얘가 지금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렇다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는 거야?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죠. 자, 보어 자리 명사 왔어. 얘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렇지. do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동명사요. 자, 그래서 JK 롤링 이렇게 얘기해서 대절이라고요. Suffering many failure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실패를 겪는 것은요. 그의 삶에서 결국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녀가 to write 쓸 수 있게 해줬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데프터 시리즈까지 묶을게요.
주절은 이제 JK 롤링이랑 세이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고 그 안에 대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대절 안에서의 주어 서퍼링이죠. 그치? 얘가 지금 동명사 주어로 지금 들어가 있던 거고요. 본동사는 inable인데 inable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따라서 그녀가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했어요 라고 해석할 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보는 것처럼 투밖에 못 와요. 그래서 to write 쓸 거야? ing 쓸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무조건 여기에 to write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걸 뭘로 바꿔주냐면 made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나와. 그럼 여기에 to 들어가면 돼,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write요. 그냥 write요. 어? 사역동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she remarked 그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실패는 나한테 가르쳐줘요. things 무언가를 가르쳐주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준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I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내가 다른 방식으로는 배우지 못했을 그런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요.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failure부터 way까지가 그 무엇이냐. 직접 합법으로 이렇게 지금 대화체를 묶을 거예요. 태우치 썼어. 몇 형식? 여기서 지금 4형식이죠. 나에게 이것을 알려줬어? 라고 들어간 거야. 근데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 거니까 뭐 myself 들어간 거 당연한 거고요. that부터 way까지도 묶을 거야. 이때 that은 뭐야? 관계 대명사야? 대절이야? 절이야. 관계 대명사고요. 목적격. 그렇지. run 다음에 지금 뭘 배우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run은 타동사로 쓰인 거죠. 헷갈리면 뭐 해보라 그랬어? 선행사로 쓰인의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어보라 그랬었지. 그치? 왜냐면 run이 자동사로도 위에서 한번 쓰였었잖아. 그래서 목적어 있을까 없을까가 헷갈린다면 내가 무언가를 배워요.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아 목적어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여 뭐야 이거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썼잖아. 즉 과거 시제 쓰기 위해서 써준 거죠. 여기 못 쓰면 안 돼. could learn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시제가 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no other way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는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죠. 아, 무섭네. 서빈이 무섭네. 감히 서빈이 공부하는데 건드려? 자, 다른 방식으로 뭐하지 않는 이기 때문에 동사에 납붙여가지고 해석할 거야. 내가 다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었을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공부를 좀 이제 했으면 헷갈릴만한 포인트가 있어. 어디? 여기요. 왜? 아까 뭐라 그랬지? 아들 다음에? 복수명사 온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는 왜 왜이를 써요? 이런 게 공부하면서 궁금해야 되는 거야. 왜 써요? no other이 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other만 올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겠지만 지금처럼 no other 이렇게 부정어랑 같이 오면 뒤에 단수명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no other way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by risking 위험에 감수하고요. 실패할 위험에 감수하고 실패를 직면함으로써요. 그리고 그 실패를 보스터 내가 뭔가를 배움으로써요. We can become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좋은 얘기하면서 끝났고요. by부터 them까지가 한 덩어리죠. 자, and가 두 번 나와있어. 첫 번째 and는 누구랑 누구 연결해줘요? risking이랑 confronting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왜 여기서 한번 끊어준 거야? 두 개가 failure이라는 목적어를 같이 공통으로 봤거든요. 그치?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직면함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risking이랑
and comforting 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이 한 덩어리를 또 누가 같이 연결시켜주는 거야? learning이랑 같이 연결시켜줬던 거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건 아니야.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예, 예, 예. 다 연결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ing로 받아야 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것으로부터 배운대요. 여기서 됨이 뭔데? 뭐로부터 배워요? 어, 실패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become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요. 그래서 뒤에 wiser and stronger 이라고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 네.